우리가 지금 잘해놔야 앞으로 자란 아이들이 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이 다 망쳐놨다 생각이 들어요.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외롭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외로운데 다 집에만 있으래. 누구도 만나지 말래. 이게 지금 살아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각자 집에서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야. 지금 선생님 보셨을 때 과연 코로나는 네. 또 2.5단계나 3단계로 또 격상을 하는 일이 있을지 네. 아니면은 21년에 9군이 좀 코로나가 과연 괜찮아질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병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지켜줘야 돼.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네. 좀 지켜달라면 지켜줘야 되는데 그죠? 에이 뭐 나쯤이야 뭐 나는 괜찮겠지 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나는 나겠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노력을 안 하잖아요. 할 사람만 하고 걸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것도 코로나도 걸린 사람들은 지키겠죠. 자기네가 아파봤으니까. 근데 본인들이 다 겪어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안 해봤으니까 에이 설마 그게 뭐 나한테 오겠어? 다 남 일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말 잘 들으면 잘 돌아갈 텐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다 한 번씩 혼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선생님 무속인 선생님을 보셨을 때 네. 무속인 선생님을 보셨을 때 코로나는 과연 2021년에 계속 갈까요? 아니면 한 번 더 터질까요? 아니면 잠잠해질까요?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지킬 선만 잘 지켜준다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. 왜냐면 지금 솔직히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. 예, 네,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 다 틀어지다 보니까 정말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다 금전적으로 너무 시간 말려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라도 진짜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자라나는 아이들도 우리가 지금 자라나야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이 다 망쳐놨다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에 다 어울리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다 집에서 다 갇혀져 있고 음식 같은 것도 배달시켜 먹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외롭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외로운데 다 집에만 있으래. 누구도 만나지 말래. 이게 지금 살아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무슨 나라가 돌아가겠냐는 거예요. 그냥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터인 것 같아요. 6.25 때만큼 우리가 지금 각자 집에서 그냥 숨만 쉬는 거지 이건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. 이 전쟁을 끝내려면 우리부터가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지킬 것만 지켜준다 그러면 코로나 금방 이겨내지 않을까요 싶어요. 설마 우리나라 저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 되구나. 예, 앞으로 이것 이상 더 정말 더 제한이 있을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말도 잘 듣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그랬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. 전염병이 왜 생기겠어요?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공기라든지 환경적으로도 너무 많이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